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가 개최한 이단 대처 세미나에서는 이단에 빠지는 이들의 대부분은 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이들이라면서 교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열리는 교단 최고의결기구 정기총회에서 총대 비례대표제를 논의합니다. 60대 목사장로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총회 총대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사도 바울의 주요 서신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해석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는 책,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와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가 이단 사이비 바로 알고 대처하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지는 이들의 대부분이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소속감과 돌봄에 목마른 이들이라는 분석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이단 사이비 종교교리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걸까? 언뜻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단 사이비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종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미와 쾌락 때문에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 또한 돌봄과 사랑, 소속감 등 인간관계 속에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대체제로서 중독의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는 사이비 피해자들을 단순히 심신이 미약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결핍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허무맹랑한 교리를 믿게 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의 결핍이에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면요 소속감을 줍니다. 사이비의 종교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였는가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 대표는 이단 사이비 종교는 낮은 자존감과 학대 피해 등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이 그루밍 범죄 과정과 같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결핍이 있는 대상자를 선택한 후 신뢰를 얻고 마치 그 결핍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뒤 고립과 세뇌, 회유와 협박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만국회의 등 이단 사이비 종교의 대규모 행사 역시 내부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내부 단속용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를 외부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여러분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가져보지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단체에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가는 애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조 대표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이 엄청난 열심을 보이는 것은 세뇌에서 비롯된 구원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라며 이단 사이비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 종교는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다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리 비판과 논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취약한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교회와 공동체들이 이 이단 사이비 대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제일 근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돼요. 교회 안에 그렇게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적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다음 달이면 주요 장로교단들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정기총회에서 총대 비례대표제를 논의합니다. 60대 목사 장로가 주를 이루는 총회 총대 구조에 다변화를 가져오자는 취지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총대 구성의 다변화를 모색합니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예장통합 제104회 정기총회에서는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안건이 다뤄집니다. 서울노회 등 5개 노회가 헌의한 총대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총대 정원을 그대로 두고 정원의 5%에서 10% 정도를 정원 외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통합총회 총대수 1,500명을 기준으로 5%의 비례대표를 둔다면 75명이 추가 선출되는 겁니다. 비례대표는 부목사나 특수기관 목사, 40대의 젊은 목사, 장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의 비례대표제 논의의 바탕에는 60대 목사 장로가 주를 이루는 지금의 총대들로는 교단 구성원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미래지향적 총회가 되려면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 한 교회에서 다수의 총대를 파송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해달라는 안건도 올라와 다양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지난해 총회 결의를 통해 총대수를 현행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고 오는 2020년 총회 때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유권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 확장을 지원해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했다면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맞대응해 지소미아를 잠정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상호신뢰와 공동 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의 세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사회 혼란한 틈을 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다며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경화된 일본의 정치 세력에 맞서고 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기독사회문화원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김웅규 교수는 일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재정일치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 아베 정권은 구구 정권으로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하층 계급군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본 내에도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가들과 기독교인들,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일 대신 이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된 정치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는 평화는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아시아 평화는 아래로부터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사역단체 청년신학아카데미가 학문적 성경해석을 넘어서 실제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해석을 강조하는 실천성경해석학 집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강의와 소그룹 토론 등의 시간들로 채워졌으며 강사로는 국제성서유니온 성경읽기 사역 책임자였던 폴린 호가스 박사와 한일 장신대 이종록 교수, 총신대 신국원 명예 교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폴린 호가스 박사는 기계적 해석의 차원의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본문을 읽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요 서신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해석하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책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은 미국의 신약학자 마이클 고먼 교수가 바울의 주요 서신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해설한 책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각처의 교회들이 단순히 정의와 화해, 평화의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구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직접 참여하기를 바랐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그동안 개인주의적이고 내세지향적으로 축소돼 있던 복음의 의미를 다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삶에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서울 늘빛교회 강정훈 목사가 삶의 거룩, 성화에 대해 이야기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은 개인의 신앙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서 벗어나 삶에서 드러나도록 권면하며 이를 위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화가 진행돼야 개인과 교회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공의 사제로 오랜 시간 중동에서 사역한 앤드류 톰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동 문화 안에서 들여다본 책을 펴냈습니다. 책 아라비아의 예수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건들을 중동 문화 안에서 살피면서 중동인과 아랍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봅니다. 책은 중동 공동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과된 사회적 의무와 가르침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기독교와 무슬림이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울산교회 정군두 목사가 신약 야고보서 강해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책 읽는 설교 야고보서는 저자가 지난 2003년과 2013년에 교회에서 전했던 강해 설교를 모아 정리한 책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설교문 44편이 실렸습니다. 책은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믿음을 증거하는 행동과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충남 아산에서 여름 수련회를 열고 한일 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회원들의 단합과 활동 목표 설정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특별히 한일 관계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일 갈등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그 사회에 또 특별히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성명서도 발표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동부연회 연합회가 어린이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라는 주제로 제11회 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 골든벨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강원도 지역 300여 명의 초중고 참가자들이 성경 퀴즈를 통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부산 성시화 여성기도국은 어머니 금식기도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또 대구에선 4차 산업혁명과 크리스천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 성시화 여성기도국은 마마클럽 8월 기도회와 제11회 어머니 금식기도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여성기도국장 조금엽 권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희망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와 대구 동신교회 교수선교회가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주제로 학예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1부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강사 7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부자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반딧불이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축제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또 제주도에선 기장남선교회 제주연합회가 제주대회를 열었습니다.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제5회 상사 미드리 반딧불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국민가요 개똥벌레의 신형원 교수가 개똥벌레와 터등을 부르며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제29회 기장 남신도회 제주연합회 제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서귀포 중앙교회 이상호 목사는 남신도 회원들은 공인으로서 윤리와 할 일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대회에서는 웃음치료사 이현신 권사의 특강과 다양한 놀이 그리고 친교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